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넨스타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HDMI 분배기라는 제품입니다. 분배기라는 제품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제 HDMI 신호를 두 개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배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HDMI 2.0 버전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K UHD 화질로 60Hz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렌스타 패킹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는 역시 강조하고 있죠. 4K, 2K 지원, 24Hz, 30Hz, 또 60Hz 지원된다고 적혀져 있네요. 이 제품은 2대1짜리인데요. 2대1이란 이제 인풋이 하나고 아웃풋이 두 개인 그런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두 개의 모니터로 동시에 송출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죠. 자, 그럼 한번 이 제품을 한번 개봉해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뉴얼이 보이네요. 매뉴얼 보이고 최대 20m까지 전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출력이 20m, 또 입력이 20m이기 때문에 양쪽을 20m, 20m 연결하면 총 40m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네요. 데이터 전송 속도는 6.75기가예요. 원래 리얼 HDMI 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송 속도가 18기가까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6.75기가까지 표현해놨네요. 자, 5V에 1A로 되어 있네요. 5V 1A 아답터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제품이 굉장히 작네요.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고 뭐 무시할 게 아니라 굉장히 작아서 컴팩트한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겉은 스틸로 처리되어 있고 내구성은 그래도 강해 보이네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죠. 이제 그런 제품보다는 내구성이 훨씬 좋겠네요. 아무래도 2포트 짜리 뿐만 아니라 이제 4포트도 있거든요. 동시에 4개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역시 동일하게 매뉴얼과 아답터도 본체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좀 크네요. 아무리 2포트보다는 좀 크겠죠. 근데 얼추 뭐 2배 정도 돼 보이네요. 4포트 짜리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각각 모서리에 하나씩 들어있네요. 사실상 이 제품은 뭐 그렇게 대중적인 제품도 아니죠. 특수한 제품이라서 뭐 이렇게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그 내가 본 업무를 같이 봐야 하는 그런 상황들 있죠. 뭐 은행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그런 데에서는 이제 이런 분배기를 통해서 이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렇게 사용하려면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2.0 버전입니다. HDMI 2.0 버전이라서 이제 4K에 60Hz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도 써있네요. 4K, 2K, 60Hz. 이제 리셋 버튼 하나 있는데 이 리셋 버튼은 이제 새로운 이제 아웃풋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모니터 연결했을 때 안 잡힌다. 그러면 리셋 버튼을 통해서 모니터를 다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